자, 지금까지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하며 또 왜 변하냐. 이제 그런데 우리의 답변은 뭐였어요? 그것은 환경이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에도 유전자는 영향을 받고, 특히 그 내면적인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생명이 작동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쭉 유전자가 어떻게 반응하며 변하며 회복하느냐. 어떻게 꺼진 유전자가 켜지느냐 하는 것, 그 얘기를 조금은 추상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어떻게 환경이 유전자, 환경은 바깥에 있는 건데, 그렇죠? 유전자는 내 세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환경과 그 유전자의 그 간격이 상당한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제 그 이제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이해를 확실히 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믿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 우리의 믿음이 확고할수록 우리의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유전자의 반응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유전자가 핸드폰 단골이야, 그렇지? 우리 유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알고 보면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그 엑스레이란 것이 뭐게? 그게 본질상 전자파입니다. 뭐 마이크로웨이브니 뭐 이런 것들이 그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니,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이니, 혹은 자외선이니,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적외선은 또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다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인데 우리들이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전자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감마선, 엑스광선, 자외선, 그 다음에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Visible 그랬습니다. Visible은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다. 가시광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자파의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전자파는 감마선도 있고 엑스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 웨이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전자파의 이 명칭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wavelength는 이 파동이 있는데 파동의 뭐예요? 길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프리퀀시는 주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동 길이는 관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주파수에 따라서 자 주파수라는 게 뭐예요? 주파수 자 모든 빛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동. 자, 자, 파동이 길수록, 자, 여기서, 여기는 0초, 여기까지가 1초, 1초. 그러면, 파동이 길수록, 이 파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렇죠. 파동이 되게 길어지면, 이렇게 되면 1초에 파동이 뭐예요? 한 번밖에 없어. 자, 그런데 파동이 짧아지면서 1초에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이제 주파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어떻다는 얘기요? 빠르다는 얘기. 네.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네? 하늘 무슨 색이에요? 네,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 아닌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노란색이요.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빨간색이 돼요. 하늘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네. 하늘에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외삼촌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서울대학 그 우리 외삼촌이 서울의대에 들어갔을 때 서울대학교 전체 출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공부를 잘하면 모르는 게 없는 외삼촌인데 하늘이 왜 파라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삼촌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빨간색은 주파수가 낮아요. 그렇죠? 보라색이 주파수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빛인데 빛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주파수가 다르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왜 낮엔 대낮엔 하늘이 파래요? 빛이 제일 강해서 그래. 강하다는 건 주파수가 뭐예요? 주파수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주파수가 빠를수록 뭐가 강하게? 에너지가 강합니다. 아직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자외에서는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빨주노초파 남보 그 색깔보다는 그 광선보다는 더 에너지가 뭐예요? 강해서 우리 몸에 유전자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피부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적외선이라는 건 빨간색 이전에, 빨간색 이후라는 얘기예요.
그럼 적외선은 안 보여요. 적외선은 안 보이고 뭐로 나타나게? 적외선은 열입니다. 열. 열은 열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열이 있으면 거기에 적외선이 있는 거예요. 그 열도 알고 보면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자파만 전자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전자파도 뭐예요?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전자파, 예를 들어서 X광선, X-ray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보다 주파수가 뭐예요?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막 뭐예요?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가시광선 같은 건 못 뚫고 나가. 그렇죠? 에너지가 적으니까. 우리를 비추면 여기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X광선으로 쪼이면 그림자 의소 없어. 그림자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 그래서 이 주파수의 차이로 그 전자파의 명칭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뭐 감마선이니 X광선이니 자외선이니 뭐 가시광선이니 뭐 마이크로웨이브니 이렇게 해도 그 다 본질적으로는 무슨 파라? 전자파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 에너지가 그렇죠. 공간을 진행할 때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소리도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리도 여러분과 제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제 소리가 제 목청에서 나와서 여러분 고막에 전달될 때는 뭐로 전달이 돼요? 파동으로 전달이 돼. 그걸 음파라고 해.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소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기의 울림이 돼서 여러분 고막을 울려. 그러면 여러분이 소리로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색깔이 있다, 소리가 있다 이러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다 뭐예요? 파동,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우주는 다 뭐요? 파동이다 그래도 파동이라 그러면 그건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중에 최고의 에너지는 뭐요? 네? 생명. 그래서 저는 그 생명 에너지를 생명파라고 부릅니다. 생명파. 그래서 그 생명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도 사랑파로 부르는 게 좋다. 그렇게. 그래서 생명파가 있고, 생명파가 있으면 진이 있으면 뭐가 있어? 거짓이 있어.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악이 있어요. 그 상대가 왜 생겨나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건 2부에나 가야, 이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것이 생겨났냐?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 있는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 자,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도 결국 이 꽃 모양도 뭐예요? 여러분 눈에 비치는 것이 이 참
은은한 연두색의 그 안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뭘 느끼기 때문이에요. 빛이 와서 이거를 반사해서 파동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로 연두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꽃잎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물질, 그 분자가 어떤 주파수의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눈과 뇌에 느끼는 색깔이지, 이게 본래 색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결국은 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파가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물질은 무엇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에너지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유전자도 작동을 하려면 그 작동을 시키는 뭐예요?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 유전자에게 직접 미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 전기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말인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 없어지면 유전자는 뭐예요? 다 꺼져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그 중환자들이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많아요. 숨만 쉬고 있지, 숨 쉬고 심장 뛰고만 있지, 거의 이제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죽었나 살았냐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어디다 연결시켜놔요. 예, 그 벽에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를 보면 전기가 있으면 어떻게? 이제 파동이 나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 이 사람 몸에. 이제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을 쓱 보면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 그런데 그 모니터를 보고 우리 의사들은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의 건강 상태, 뭐 뇌의 건강 상태를 뭐 여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 상태를 위해 알아보기 위해서 뭘 찍어요? 심전도 찍잖아요. 그 심전도 찍어가지고 심전도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나오면 심장 상태가 아주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좀 가슴이 답답하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3일 후에 그 의사 그럼 또 찍어봅시다. 그걸 찍어보면 이 심전도가 이상한 모양으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세포의 건강은 뭐가 지배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심장을 통과하고 있는 전자파죠. 심전도란 게뭘 찍은 거예요? 예, 심장에서 발산되는 전자파를 찍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심장이 3일 전에 찍었을 때는 어떻게? 3일 전에 찍었을 때는 아주 이
3일 전에 찍었을 때는 자, 자 이래서 심전도는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합니다. 그래서 좀 나갔다가 좀 있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착착착 되면 건강한 심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뇌파라는 게 있어요. 뇌파. 뇌파도 뇌파는 좀 쉽습니다. 이렇게 이런 뇌파. 이런 뇌파가 알파파라고 그래요. 알파파가 흐르면 정신 건강이 아주 건강해. 아시겠죠? 그런데 자 어저께 그저께만 해도 알파파가 쫙 흐르면서 아주 마음도 안정이 돼 있고 좋던 사람이 오늘은 불안해. 아시겠죠? 그럼 왜 그렇게? 뇌파가 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기능도, 우리 뇌세포의 기능도, 또는 뇌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기능도,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뇌파, 곧 뇌에 흐르고 있는 전자파의 지배를.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러고 있는 게 뇌파가 왜 뇌파가 변했을까? 여러분 뇌파 변할 수 있는 재주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청량리로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뇌파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자, 내 뇌파가 변화되는 것도 알고 보면 환경의 영향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정말 색깔도 참 좋다. 그러면 이런 불규칙적인 뇌파가 흐르다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하면 저게 좋은 뇌파가 되어버려요. 즉, 뇌파는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아니라, 내가 환경을 보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뇌파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운 것을,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움을 알면, 아는 순간 뭐예요? 이렇게 하든, 삐죽삐죽 하든, 이게 좀 무슨 뇌파요? 이런 뇌파가 흐르고 있을 땐 불안하고 또, 마음이 어때요? 까칠한 마음이다.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런 거 불안하고. 그러다가, 참 이쁘다 하면 휙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파가, 이 알파파로 유지될 때 유전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유전자의 회복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건강은 결국은 세포의 건강이고 세포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유전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 네,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 무슨 전자파?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자파. 그럼 우리 몸 안에 전류가,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전자파가 동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내 몸 안에 어떤 전자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저는 여러분, 저 피아노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피아노처럼 돼 있다고 싶어요. 사실 유전자 보면 피아노처럼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네, A, T, G, C 딱딱딱딱 조립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생명이 와서 연주를 한다. 유전자라는 건반을 탁 놓고 생명이 와서 그래서 연주를 잘하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 그런데 그 연주를 뭔가가 와서 방해를 하면 음악이 불협화음이 돼. 그러면 시끄러, 소음이 돼버려. 그래서 맨날 소음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맨날 소음을 맨날 듣고 살면 짜증 나나? 그래서 짜증 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 내 유전자라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그게 생명이 두드리고 있느냐, 무조건적 사랑이 두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진선미가 두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뭐예요? 반대쪽에서 두드리고 있느냐, 저 거짓이 내 유전자를 두드리고 있느냐, 악한 생각, 미운 생각, 그렇죠? 그거를 내가 선택해서 가지면 그 악한 것이 내 유전자를 지배하게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드폰이 탁 켜져서 이제 여기서 전화가 왔다. 그럼 우리가 전화를 받는다. 그럼 핸드폰에서 뭐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와요. 그리고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해져요. 이게 이제 이 기계 안에서 전기가 강력하게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귀에다가 밀착해가지고 통화를 자주 오래 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요? 네. 뇌세포 안에 유전자를 변질시킵니다. 변질시켜서 뇌 종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네.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주 그 과학자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능털이들 뭐 이래가지고 막 공격을 받았어요. 왜요? 통신사들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통신사에서 의용과학자들 이용해서 저거 부셔버려라. 그래서 그 실험은 내가 해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던데 제가 순실험 엉터리로 했어. 그 과학자들 중에도 과학을 한다면서 진리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해? 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굉장히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파가 딱일 테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무슨 통화? 한 뼘 정도? 한 20cm 정도? 떼서 통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뭐예요? 약화돼요. 거리에 따라서. 그 소리처럼. 그렇죠? 음파도 멀면 들려야 안 들려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자,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도 전자파가 있느냐? 있어요. 그것을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생체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 우리 몸 안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왔다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전기는 어디서 온다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전기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지구 안에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 안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불덩어리가 있어. 불덩어리. 이 지구 안에 불덩어리가 있다고. 그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어떻게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는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불이 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수수께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게 불타고 있는 불덩어리가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지열이라는 게 있다고. 아시죠? 저게 없으면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될까? 땅 전체가 다 얼어버려. 저런 게 있어요. 그럼 저 불덩어리는 뭐예요? 왜 빡! 네. 그래서 화산에서 터져 나오는 용암의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래요? 천도.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에너지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에너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데 에너지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에너지 중에 최고의 에너지가 생명이라. 예, 네, 생명이고 그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물질적으로 작용할 때는 뜨겁게 만들어. 왜? 그것이 에너지고 열이 필요하잖아.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인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게 왜 타고 있느냐? 왜 여기 불덩어리가 있느냐? 하는 얘기나 저 멀리 하늘 한복판에 우주 한복판에 또 불덩어리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는 왜 불덩어리냐 이 말이에요. 왜 지구는 지구고 그거는 왜 불덩어리냐. 그래서 뭐 그냥 그렇죠. 뭐 그러면 돼. 되긴 되는데 그래버리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 이 우주가 형성되고 그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그 이유들이
이제 그걸 보면 놀랍대. 기적적이야. 뭐가 있으면 기적이 당연해요? 뭐가 있는 곳에 기적은 당연해요?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온통 기적투성이야. 기적 하나 얘기해볼까요? 좀비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그 전기가 나온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결국 태양광선, 태양에서 오는 전자파. 광선도 전자파야, 빛이라는 것도. 그래서 X광선 보면 전자파야 아니에요? 전자파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 주파수, 아주 좁은 범위 내의 주파수죠. 요 주파수가 가장 우리에게 뭐요? 자연스러운 우리 유전자들이 좋아하는 주파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싹 어울리면 뭐를 느껴요, 우리가? 여러분, 며칠 전에 여기 쌍무지개, 엄마! 알파파가 싹 됩니다. 네, 유전자가 좋아해요. 네, 그 아름답게 돼 있어.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유전자 상태는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는다? 네? 전자파,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지배받는다. 자, 여기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확실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환자가 죽었다 하면 어떻게 돼? 간호사들, 의사들이 다른 환자 본다고 하는데, 옆에 환자, 모니터에서 뭐예요? 삐! 하면, 일직선이 쫙, 전자파가 꺼졌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 죽은 거. 그럼 이제 난리가 나. 그러면 막, 뭐 가져와요? 예, 네, 전기 가져와, 전기. 가져와, 여기다 대고 뭐예요? 스위치 콱 넣으면 전기가 지지직 하고 들어가. 그러면 없었던 전자파가 심장이 팍팍팍팍.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파 에너지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전자파가 오느냐? 내 몸에 좋은 전자파가 흐르느냐, 나쁜 전자파가 흐르느냐. 그래서 이 전자파를 쉬운 우리 한국말로 뭐라 부르게? 파동을 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결, 그렇죠? 숨결, 소리결.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말에 참, 이 영어에는 이런 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의 결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 며느리가 너무 착해. 그 며느리 마음이 비단 결 같아. 마음의 울림. 그 참 한국말 참 괜찮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비단 결. 그러니까 마음이 비단결 같으면 상대방의 유전자가 어떻게 돼? 알파파, 상대방은 알파파가 되고, 결국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하고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강사의 소리가 결이 좋아야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럽디다. 아, 잘 때도 박사님 강의 듣고 잔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듣고 있으면 네. 저절로 잠이 온대요. 네. 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면제로서는 너요. 최고요. 자, 그래서, 근데 현대의학에서 중요시 하는 것 같지만은, 예, 뇌파 찍고 이게 심전도 찍고, 이게 다 생체 전자파를 찍는 건데, 그런데 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지배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를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떻게 형성이 돼? 자, 여기 이제 생체 전자파에는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뭐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뇌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뇌파의 종류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파가 이런 베타파입니다. 베타파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 이제 알파파예요. 그러니까 베타파의 특징은 뭐예요? 이 알파파하고 비교할 때 아주 각 파 하나하나가 뭐예요? 불규칙합니다. 그렇죠? 들쑥날쑥 삐죽삐죽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알파파 닮은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개 사람들이 이 베타파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소위 우리가 베타파를 막 정상파라고도 부르는데, 이 알파파는 여러분이 이제 진자, 선미, 이 화초의 꽃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어. 참 아름답다. 혹은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야, 참 재밌다. 아, 참 감동적이다. 이럴 때 이제 알파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파는 잡념파라고 그럽니다. 이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흐르고 있으면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떠올라.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도 막 떠올라. 그렇죠? 내가 좀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짜증나. 그렇다가 괜찮겠지. 또 안심이 좀 됐다가 또 조금 있다 또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특히 여자들이. 그런 소위 스트레스파 잡념파라고 그래요. 내 뇌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라고 해서 나 지금부터 안 할 거야. 그 잘 돼요, 안 돼요? 특히 여자들은 잘 안 돼요. 시간이면 좋게. 분분마다 바뀌더라. 어떤 경우에는 초초마다 바뀌더라고. 그래서 난 우리 집 사람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겁나다고. 아시겠어? 얘기를 잘 해서 타협을 봤어. 그게 낫겠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그래서, 야, 나 이번에는 참 쉽게 끝났다. 아, 참,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러고 이제 화장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경우가 있어요. 여보, 그러면 얘가 이제 다 틀렸어.
예. 그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지. 근데 여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머, 어머, 나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은 내 자의적으로 다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자야 되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내돈 떼먹은 그 새끼가 자꾸 생각해. 나는 그 새끼 이제 생각 그만하고 싶어. 지금은 그 생각 안 하고, 뭐예요? 평화롭게 자고 싶어. 근데 안 하려고 그래도 뭐예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잡념이 든다, 그럽니다. 내가 잡념을 하는 게 아니라, 잡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잡생각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막! 이러잖아요. 응?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래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될 때는 뇌파가 가마파라는 파예요. 가마파는 저 베타파보다 더 그냥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뭐요, 더 비싼 거막 골라가지고 들고 집어 던지고 깨버리고 막 폭력적이 되고 막 그러다가 막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래. 이게 왜 그러냐? 내 뇌파가 바뀌었어.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돼.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어머,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야. 우리는 조절을 선택할 것인가, 조절을 뭐요? 포기할 것인가. 그둘중 선택 중 하나를 하고. 까무러치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들은 남자보다 약하니까, 남자가 너무너무 해도 너무너무 해. 그런데 이 주먹으로 막한대 쳐서 뭐요? 쓰러뜨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남자를 혼내주려면 누가 쓰러지면 돼? 내가 쓰러지면 돼. 그래서 막, 하다가 이 자식을 말이야 한방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요 막 혼을 내주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쓰러지는 수밖에 없지 그럼 그런 짓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너무 자주 하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버릇이 돼요. 습관화되면, 괜히 쓰러질만 할 때는 아닌데 쓰러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자, 제가 말하는 주제가 뭐예요? 어떤 에너지에 의하여 뭐예요?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에 지배를 받을 건가를 선택하는 입장이 있다. 자, 용서하자. 이만한 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내 유전자도 꺼지잖아. 그래, 웃고 지나가자. 이해하고 포용하고 지나가자. 그거를 선택하면 그 힘이 와요. 선택하면 드디어 그럴 능력이 와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뭐예요? 한번 내 남편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쓰러지면 남편이 이제 혼나는 거지 이제 119 불러야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자는 응급실에 가서 언제쯤 깨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더 해, 덜 해.
이제 남편이 해 가는 거 봐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나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외부에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뭐예요? 네. 용서하자, 이해해 주자라고 했을 때,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 네. 놀랍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생체 전자파는 결국 뇌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알파파냐, 베타파냐, 감마파냐. 그래서 이 뇌파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뇌 안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류의 파동과 주파수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아시겠죠? 네. 내가 베타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 조수미 노래를 탁 들으니까, 이야, 정말 잘하네. 그러면서 마음이 황홀해지잖아. 아시죠? 그 뇌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수미 노래가 바꿨어. 그런데, 이상구가 노래하면 어떻게 돼? 산들바람이 산들 분다 하면 야 그만해 그러잖아요. 그 알파파로 안 바뀌어요. 같은 노래 같은 가사라도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아름답게 살아야 돼.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야 돼. 네. 그래서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뇌 속으로 뭐가 들어올 때? 진, 뭐요? 선, 미가 들어올 때는 뇌를 흐르고 있던 전류가 알파파가 되어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결국 유전자의 알파파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궁극적으로 인간만 딱 떼놓고 보면 요거 무슨 제품이요? 전기 제품이야. 전자 제품이요, 우리도.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전자 제품과 우리 인간이란 전자 제품의 다른 점은 뭐게? 이 컴퓨터에게는 아무리 사랑한다, 이 화초를 갖다 보여주고 해도 이 자식들은 안 변해요. 이 자식들은 사람의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변해요. 사람이 자판을 어떻게 치느냐. 그러니까 컴퓨터의 유전자는 뭐예요? 이 자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피아노. 그 누가 쳐요? 컴퓨터 지가 지 자판을 칠 수는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유전자도 내가 직접 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보다 한 단계 높은 존재인 인간이 쳐야 돼. 컴퓨터를 만든. 그렇죠? 우리 인간도 누가 쳐야 되겠어? 인간을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존재가 자기만 알수 있는 뭐예요?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 글자 자판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판을, 우리 유전자를, 우리들의 건반을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악한 생각? 그렇죠. 거짓. 예. 네.
더러움, 예, 혹은 증오, 분노에 내 것만을 갖다 맡겨버릴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인간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그래서 이 차원은 이 뇌 차원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무선적 차원이요. 이거는 전기적 차원. 전기적 차원이요. 이것은 물리 뭐예요? 물질적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적 차원은 결국 뭐예요? 무슨 에너지? 진선미 에너지. 예. 생명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다 우리 몸은 이렇게 과학적이 돼.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반대 세력이 있어. 이 반대 세력이 왜 생겨났냐? 이제 이게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반대? 반대 세력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반대 세력 없으면 병도 있어 없어. 병도 없고 뭐도 없게. 생명 에너지만 있어. 그러면 뭐가 없게? 생명이 막힐 수가 없어. 이 세력은 뭐를 막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력을 막는 거예요. 생명 세력을 막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사망, 죽음이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막는 세력이 전혀 없어져 버린다면 병은 없겠죠. 병치고 제일 심각한 병이 뭐라고요? 죽음이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이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될 때 영생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영생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네. 네. 이제 이게 그냥 뭐 믿는다가 아니고 다 깊이 연구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죠. 진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는 인간적 차원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건 이제 생명이죠. 생명. 결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은 결국 무슨 차원이라고요? 신적 차원이다. 왜?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신적 차원이다. 그런데 우리 말에요. 그거를, 그 말을, 제가 방금 한 말을 딱 증명하는 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선적 에너지다. 예? 무선적 에너지. 자, 인간적이 아닌 무선적 에너지다. 자, 신적 에너지입니다. 신적 에너지를 결국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다. 영적. 네. 그런데 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있다.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영이 있고 또 뭐요? 악령이 있다. 이거는 조금 너무 종교적 색채가 짙어가지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막 거부감이 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신적이라는 말은 나는 뭐 신을 안 믿는다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신을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정신이란 말입니다. 정신. 우리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정신은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 그 사람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 그래요. 그 사람 정신 없어. 그런데요, 우리 말은 우리 한국 말이 위대한 얘기가 그게 의식 없는 데만 정신 없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신 없다 그래요? 의식이 있어. 그렇죠? 어제 밤에 잘 자고 아침밥 잘 먹고 지금 뭐 출근한다고 왔다 갔다 해서 살아 있어.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의식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거는 정신 나간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것 같은 요즘 뭐예요? 정신이 들은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정신 차린 사람, 차이가 뭘까? 왜 어떤 사람을 우리들이 흔히 저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응? 그러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해줘서. 네. 그렇죠. 뭐, 아이고, 뭐 술이 해롭다고? 뭐 해로움 뭐 어때? 뭐 이놈의 인생 뭐 이제 그 포기 상태 그렇죠? 뭐 진선미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생명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거 이제 상관 없다. 그러면 정신을 포기한 상태. 그래서 살아 있긴 있지만 정신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뭐 차리고 정신 차리고 강의 들어본 일이 까마득하지 뭐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이거를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의 본질이 뭐게? 정신의 본질이 바로 생명이야. 나는 이제 뭐예요? 자, 정신 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뭐 오래 살고 건강 다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이 찰나적 순간만을 뭐예요? 그냥 즐기겠다. 쾌락이다. 그걸 쾌락이라고. 쾌락은 생명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습니다. 아시겠죠? 참 희한해요.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의 차이를 몰라요. 그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 사람 이런 소리 합니다. 이런 소리가 소위 이제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 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가 준 유산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줄줄 따른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아무 여자나 마음 내키는 대로 골라가지고, 어디든지 여행 다닐 수 있다. 참 행복한 거 그죠? 얼마. 제일 비싼 차 탈 수 있고 그런 생활을 쾌락적 생활이라고. 거기에는 진실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아름답다라든가 그런 게 존재하지를 뭐예요? 않고 그냥 감각적 쾌락이야.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선미는 상관없어. 그래서 뭐 여자도 마음에 안 들면 뭐요? 실적 나면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또 뭐요? SNS에 그 새끼 죽일 놈이다. 이래서. 이 진실성이 참. 진선미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은요 다 수명이 짧아 병이 많아. 그러나 나는 돈이 없어도 내 삶은 행복하다. 왜? 내 삶 속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말 있죠. 선을 행하면 장수하리로다. 그러면 그걸 조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아, 이상구는 선을 행하면서 살구나. 그러면 나는 이상구를 오래 살게 해줘야지. 최성배는 영 착한 일을 안 하는구나. 자식은 빨리 죽여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거는 벌써 내가 선한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또 내가 하는 한 행동이 정말 이거는 의미 있다. 그래서 선하다는 게 뭐예요?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이 기뻐집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은 정말 의미 있다. 이 일을 딱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볼 때도 이 일은 중요하다. 그럴 때 내가 도와줬다. 그럴 때 누가 기쁠까? 하나님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고맙다. 도움이 필요할 때 네가 도와줘서 고맙다. 그 하나님의 고마움이 생명으로 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응. 아시겠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뭐예요? 의미, 진선미를 추구했을 때 그 진정한 행복감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봉사자들이 봉사에 재미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필요한 분들에게 다 이렇게 도와주고. 왜? 자기도 모르는 뭐예요? 방구석에서 텔레비만 맨날 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와서 조금 어떤 경우는 힘도 들고 하지만 이렇게 선을 베푸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으로 저는 그 성령파라 그럽니다. 성령의 파동으로 내 유전자에 와닿는 거야. 그럴 때, 아, 별로 뭐 큰일 한 것 같진 않은데, 아, 기뻐요. 행복.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영적으로는 이쪽에는 뭐예요? 성령. 그렇죠? 이쪽에는 악령.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너무 성경적인 명칭을 쓴 거고, 일반적인,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슨 뭐 불교인이 아니래도 여러분이 소위 무신론자들이라도 누구가 정신이 있니 없니 하잖아요. 그 무신론자라면 그런 말 안 써야 됩니다. 왜? 신하고는 상관없이 사니까. 그 정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의 반대는 뭘까? 이 개차반이야.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그럴 때 이 정신이 좀 나간 놈이야. 그럼 정신이 나간 놈은 무슨 신이 들어와 있다고? 그 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벌써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라도
정신잡신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어 자체가 무선적이요, 신적이요. 그래서 생기라느니, 네. 사기라느니, 그렇죠. 이런 게 다, 그리고 공기라는 말이 있어요. 공기, 여러분. 공. 공은 뭐예요? 공은 공간이란 말입니다. 이 기, 기는 뭐예요? 에너지. 공간에 있는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영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적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공기가 뭐냐, 그럼. 그 에너지가 아니야, 이제. 그렇죠? 글자로 보면 반드시 이 공간 속에 있는 에너지인데. 그러면 공기라는 그 에너지는 이 공간, 우주 공간을 채워져, 공간이 채워져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게 생명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철학적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게 물질이 돼버려. 공기가 뭐냐? 질소, 산소, 이래 삼는다. 공기라는 단어는 산소, 질소, 탄산가스 이런 게 발견되기 뭐예요? 훨씬 이전부터 정신이 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단어입니다. 참, 거창한 단어예요. 그래서 석가 선생님이 발견한 게 뭐예요? 공. 공즉, 공즉, 공즉.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지. 공즉, 시색. 이 공, 석가는 이 공 속에 생명을 발견했어요. 공이야말로 즉, 이 말입니다. 공이야말로, 그게 바로 공적이야. 공즉이라면. 시인은 무엇이다 합니다. 무엇이다? 색이다. 색은 뭐예요? 실존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한순간 뭐예요? 있었다가 없어지는 물거품 같은 존재지만 이거는 있거나 없는 존재. 실제로 있는 것은 뭐예요? 공이다. 그건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 예. 네. 네. 그 다음에 색즉 시공. 그 무슨 말이에요? 불교인이 여러분이 절에 댕긴다면서 이 말을 모르면 그 불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색이란 말은 이제 공적 시색은 석가 선생님이 영적 차원에서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색즉시공은 뭐냐면 색과 공을 완전히 오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적 차원을 모르면 공은 뭐예요? 공은 뻥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걸 공 쳤다 그러잖아요. 그 공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 줄도 모르고 공쳤다, 뻥이다, 뭐 이런. 그리고 색은 뭐예요? 생명만이 실존하는 색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색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거를 그게 실존하는 건 줄로 뭐예요? 착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색들, 색 아닌 실존하지 않는 색들, 권력과 부와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학벌과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색이야말로 그거야말로 뻥이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그거를 스님들이 염불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 반야심경을 쫙 읽어보면, 와, 정말 석가 선생님이, 네? 정말 위대한 인간이야. 정말 석가 선생님이야말로 뭐 차린 사람이요? 정신 차린 사람. 정신이 든 사람. 그 정신이 드니까 정신이 석가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공즉시색, 색즉시공, 나무아미타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냥 우리 귀에는 뭐로 들려요? 근데 뭐 스님들 중에도 뭐 그랬었지만 왜 하는 스님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은 간간이 뭐요? 그걸 진짜 깨닫고, 예, 네. 깨닫고 목탁을 치면서, 자,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 그러니까 정신, 그래서 우리 정신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끝나겠습니다. 야,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이 우리 한국말이 참, 정신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정한 뭐예요? 정한 신이라는 글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한 신이래. 이 정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정자는 무슨 뜻이냐? 정하다. 이 정자가 정성스럽다는 정자예요. 정성이다.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그러니까 쌀이나 밀이나 이거를 뭐요? 빻을 때 정성스럽게 빻아야 이게 어떻게 돼? 그 가루가 아주 곱고 부드러운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성을 들인다는 거야. 누구에게? 이 정신은 여러분 유전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돌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이고, 정성스럽다, 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우수하다, 뛰어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뭐, 좋은 건 전부 다 차지했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뭐예요? 최고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신이다. 그래서, 정신은, 신은 신인데,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깨끗하며 총명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이다. 아, 이러고 나니까요. 제가 더 이상 정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더라고. 그건 좀 뭐요? 무례한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정신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신치고는 최고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다 그랬잖아요. 신자하고 영자하고 같이 쓴다. 그래서 정신은 결국 영어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다. 이 성령에서 성령이 주는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 생기다. 이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 반대편에 뭐가 있다? 잡신이다. 잡신은 악령이다. 이
악령은 뭐를 막아요? 생기를 막는다. 그래서 유전자를 꺼뜨리고 스트레스를 줘서 병에 걸리게 하고 죽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과 잡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을 선택하느냐, 잡신을 뭐예요?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없이 살고 있다. 여러분, 대개 병 걸린 원인을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 원인이 뭐예요?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어. 진짜로. 그 정신없이 사는 거를 뭐만 보고? 암만 보고. 자,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정신은 여러분이 내보내면 나갑니다. 선택 안 한다 그러면 나가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선택하면 뭐예요?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을 빼앗겼다. 아주 착한 남편, 가정밖에 모르고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정신을 빼앗겼어. 누구를 만나가지고? 꽃뱀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어머머,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어머머 할 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자들 남자 정신 뺄 때 사용하는 말이 어머머. 그러면 남자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어머머 소리가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우리 한국말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정신이 뭐요? 이 정신님이 항상 개입하고 있다는 사상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우리는 신적인 민족이야. 정신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정신 잃지 마라. 정신이 삐뚤어졌다든지 정신이 올바른 정신, 정신을 놓는다. 꼭 붙잡아라. 정신이 뭐예요? 흔들린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한국말에. 그래서 자, 정신 없는, 그래서 정신 없이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정신 차리고 먹어라 이 말이에요. 막 처먹지 말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 적당히 먹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꼭꼭 정신 없이 먹을 때는 안 씹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의 백성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니 뉴스타트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게 뉴스타트 하는 겁니다.